아, 네, 뭐, 우선, 이제, 그러면은 오늘 렉처나 이렇게 내용은 좀 마무리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한, 각 팀별로 한 10분, 15분, 맥시멈 15분씩 이렇게 미팅하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잠시 괜찮. 질문이 하나, 정지훈님. Worker Image Utility for Grasshopper, 이거 플러그인? 마이크 켜셔야 돼요, 남주 선생님. 네, 그거 아마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제그 zip 파일에. 만약에 없으면 그냥 food for rhino 가서 다운받으셔도 돼요. food for rhino는 혹시 사이트 아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세요? 아세요? food for rhino라고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numeric이라고 치면 나와요. numerical이라고 치게 되면은 numerical 이미지라고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를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로 온사이트에 한마디 한국 해도 되나요? 아, 네네네. 뭐 아, 네, 저희 얘기하세요. B팀 어제 그 이제 만나서 작업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구상이 나왔는데 이 네네네. 부분 좀 다른 팀분들이랑 그리고 교수님이랑 또 튜터님들이랑 공유를 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은데. 예. 그럼 예. 지금 할까요? 혹시 뭐 전반적으로 우선 팀 넘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뭐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그팀 미팅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제너럴한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오늘은 B팀부터 먼저 볼까요? 네, B팀 먼저 할까요? 안 쉬어도 괜찮겠죠? 지금 아직 괜찮은 컨디션 괜찮죠? 네, B팀부터 그럼 먼저 화면 쉐어해서 예, 해주세요. 화면 나오나요? 나와요. 아마 다들 권한이 있을 텐데, 그 화면 채워하기. 지금 네네네. 네, 나와요. 이렇게 나오나요? 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팀 어제 진행한 것들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팀은 이제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제3 구역의 어떤 변화를 이제 중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자택근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 잘안 나오게 되니까 그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3구역의 역할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1구역인 집이랑 2구역인 회사 사이에 공간에 있는 3구역을 이제 통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3구역을 이제 방문을 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또 의도치 않았던 만남의 기회도 갖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기존의 3구역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는 경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 멀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접근성도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입소문을 타고 그런 이제 가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처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분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닌 사람도 많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럼 1구역과 2구역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상에 정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3구역이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곳이 있더라도 이렇게 분산돼 있는 형태를 띨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산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분배돼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오버크라우드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고 또 이제 그래서 감염 사태를 어느 정도 캐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여가적인 욕구도 만족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게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그렇고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들이 이제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의 공급이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이제 상품 가게를 그 도시 중간중간에 존재하는 어떤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어떤 가설 형식으로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분배된 이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띠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직 그런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스페이스를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상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리테일과 그 상품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오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스페이스를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방문을 유도를 하면서도 집 근처에 있는 이런 분산된 곳에 사람들을 좀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조사하는 그 시간대나 아니면 날짜가 또 어떤 여가 생활에 많이 연관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말 1시부터 3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 망원역 근처에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가족 단위, 특히 아이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가족 단위의 어떤 소비자들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뭐 물건 살 거를 사고 또 이 물건 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거를 판매를 해서 그 바로 근처에서는 그 드론을 시범 주행을 하고 뭐 경주나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면은 그 지금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욕구를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주신 구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이걸 나눈 기준은 이제 강의 시간에서 얘기를 했던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정도 500m를 설정했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듣고 그 다시 생각이 났던 게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그 네트워크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금 수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1번 구역과 2번 구역으로 나누는데 지금 보면 하얀색 점이 있어요. 이 점들이 뭐냐? 학교나 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픈 스페이스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 상점을 운영하는 방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점을 운영하기에 있어서 사실 이 구역 안에서의 어떤 그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반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나 그리고 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상점가가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한강공원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 삼아서 에리아 1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에리아 1 안에 있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두 개랑 큰 공원을 이제 보면 데스티네이션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홈 기체를 오리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전략인데 여기가 이제 망원초등학교인데 망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맞은편에 둘이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운동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설 상점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판매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용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객들이 직접 오게 하려면은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편의점 같은 것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상점과의 공급은 되게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잘 팔지 않는 것들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여가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같은 거를 가설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이런 그 도로를
통제를 해서 이 구간을 이제 이벤트 에어리어로 이용하는 방식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에 보면은 이렇게 상점가나 그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또 이벤트 스페이스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에리아 1을 이제 비트윈리스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했고요. 예,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여기가 에리아 1, 여기가 에리아 2입니다. 그래서 뭐 네, 생각보다 여기 공원인데 이 공원 쪽에 높은 수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강공원이 이쪽에 많으니까 사실 이쪽에 더 사람들이 몰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한강공원 가다가 뭐 이런 데서 이벤트 하는 거를 보면은 또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또 알게 돼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어떤 리얼리스틱한 그 어널리시스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좀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좀 주관적인 방식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뭐 수치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할 위치 같은 경우도 데스티네이션 포인트가 몇 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 이거 데스티네이션 하면. 이번에 한 거는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아, 세 군데였어요? 아, 네. 그리고 오리진은 네, 오리진은 각 하우징이고 예, 그리고 하우징인데 이 원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줄여서 했어요. 잘랐죠. 잘라서 네, 30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잡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NNA 툴 자체가 네트워크 디스턴스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500m 아. 대충 잘라서 그냥 그 거기를 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네, 이게 이 반경이 500m가 아니고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500m예요. 그래서 아~ 여기 이 반경은 500m보다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리아 2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나 근데 계속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웨이트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서 보여주신 대로 수업 시간 때도 이제 그 오리진의 어떤 웨이트를 바꿔서 그 가중치를 조절을 해주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여기서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안 좀 알려주셨으면 이게 뭐라고 네네. 오류가 떴는지 제가 나중에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냥 대충 느끼는 거는 이게 레스티네이션의 네. 개수와 그 밑에 4오프 들어가는 개수가 맞아야 돼요. 아 개수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데스티네이션을 두 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도 지금 두 개를 넣어놨는데 두 개가 각각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팔오프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컴포넌트 있어요. 그 아, 네. 오리진도 웨이트 줄 수 있고 데스티네이션도 저거는 팔오프 준 거는 네트워크 자체 투입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자체 웨이트 값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아, 네.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걸로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고 그 김동 학생 얘기 진에이트라고 돼 있는 그건가요? 예, 아마 그걸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이제 오리진 웨이트 그쵸 O 웨이트 데스티네이션하고 D 웨이트 있고 또 베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컴포넌트로 해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예, 팔오프라서 네트워크 자체 투입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에러가 난 것 같네요. 네. 네. 파일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열어보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행할 프로젝트는 그 강의 시간에도 조금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좁은 범위에서의 루트 디자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상가의 어떤 고객들의 이동 경로 같은 거를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너무 오버크라우드가 일어나지 않게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운영 관리가 쉽도록 하는 방식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해볼 텐데요. 이제 그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스토어 레이아웃 전략 같은 거를 반영을 해서 네. 그 내부 구조를 디자인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같은 팀원 중에서 에디 조금 더 붙여서 뭐 얘기할 거나 이런 건 없나요? 팀원들 중에서 다 전달됐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쭉 보는데 우선은 그 뭐 크게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디벨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선 처음 시작 자체를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약간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데스티네이션 개수 3개 정한 것도 뭐 클리어했고, 그리고 오리진을 집으로 한 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진의 개수가 지금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존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되게 현명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해볼 수 있는 거는 먼저 그 리치 어널리시스랑 그래비티 어널리시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뭐 코비드-19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더 길게 트래블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500m를 자르는데 우선은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3개가 동시에 다 들어오는 영역을 잘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3개 노드의 하이어아키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3개 노드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가 이제 혹시 그 지도 나오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 열어봐 주실 여러 페이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한번 확대 그거 전체 풀스크린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하면은 지금 여기가 그건 거잖아요. 지금 데스티네이션인 거잖아요. 하나, 둘, 지금 여긴가요? 또 어디죠? 여기. 아, 여긴가요? 그리고 또 2번 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번은 네,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적당히 잘 나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선 이걸 가지고 사실 이걸 전체를 한번 해보면은 이세 개의 하이글키가 분명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혹시 한강공원까지 포함을 하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 엔터런스 좀 메인 엔터런스를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기 두 군데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을 해서 사실 전체적인 이 하이어아키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는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이거를 우선은 그러니까 오리진의 포인트 넘버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집힌 거긴 한데 이 공원 자체를 그냥 오리진으로 두고 홈을 데스티네이션으로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오리진을 예로 뒀으니까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를 해보면은 이제 이게 하이어아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집과 공원을 접근하는 거에서 이 노드의 하이어아키가 컬러로 나오겠죠. 어디가 더 빨갛고 어디가 하고 이제 이걸 그러면은 공원의 하이어아키가 우선은 이해가 됐어. 도시 전반의 컨텍스트가 이해됐어. 그러고 나면 약간 파티셔닝을 할 때도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가 되게 뭔가 비트윈니스가 높아. 그러면은 뭔가 지금은 약간 이 파티셔닝을 하는 아이디어를 그냥 이 약간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한것 같긴 한데 이 파티셔닝에 대한 개념이 더 명확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파티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하는 게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나눈 이유가 그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은 위, 좀 비슷한 위치를 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 중에 가까운 쪽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2번 에어리어가 이제 망원역 이제 메인 스트리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분석을 아직 해본 건 아닌데 아마도 여기가 더 높은 하이어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사실 그래서 이미 B팀 A팀 멤버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쪽이 네. 좋겠다고 조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 땅이 사실 엄청 큰 건 아니라서 도시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막 굳이 안 나눠도 되고 사실 뭐 능력 역량이 된다면 1번, 2번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조사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팀은 캐릭터가 엄청 분명하잖아요. 지금 도시만에서 비어있는 공공공간을 쓰겠다. 근데 그게 약간 소규모 공원이랑 그리고 학교 시설을 쓰겠다. 이거는 그냥 너무 클리어한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뭐 얼바니즘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또 큰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남준에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이유가 이게 이 지역에서 뭐 여기 학교에 하는 거를 지금 이 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개발을 했어. 그러면 사실 이게 서울의 어느 곳이든 다 어플라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뭐 웨이트 값이나 그거 거기에 반영하는 뭐 그 건축물을 들어가든 뭔가 그거를 스케일을 조정할 뿐인 거지. 그게 사실은 로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도로에 대한 로직을 이해를 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학교 시설이라는 거는 서울도 결국은 학교가 들어가는 랜드유즈 존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으면은 학교를 어디에 위치를 해야 돼. 이게 레귤레이션으로 사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직이 서울에 어디를 가던 제너럴리 어플라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이 있고 여기가 학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뭔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다면 사실 서울 전역에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여기 해야지 여기 해야지 그러니까 시야를 아, 망원역 컨텍스트에 너무 맞춰줘야지 이렇게 너무 내로다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프로토타입 만들 거야. 나 이번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런 컨텍스트에서 서울이라는 그냥 이거를 그냥 서울의 제너럴한 컨텍스트라고 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변 공간을 끼고 있는 어떤 서울의 제너럴한 컨텍스트다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있는 이런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어쨌든 상업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학교가 있는 곳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제너럴라이즈를 조금 시켜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도시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이야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서울에 뭐 다른 지역에 어플라이 해보는 건 거예요. 다 사실은 어플라이 해보고 이게 그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이 잘 되냐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NNA2를 써서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첫 번째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해본다. 지금 이걸로 오리진을 공원으로 두고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하이에르키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강공원 같은 경우도 여기 메인 엔트런스만 잡아서 우선 한다. 그래서 여기로 센츄얼리티 어널리시스 한번 해보고 두 번째 리치 어널리시스를 하든지 그래비티를 하세요. 혹시 베타값을 두 분이서 상의를 해가지고 몇 분이죠? 그 팀에 지금 네 명인가요? 세 명이요. 아, 세 명이에요? 그 세 명에서 얘기를 해서 오늘 그래비티 베타값을 구하세요. 지정하세요. 아, 우리는 0.001에서 뭐 한 3까지 테스트 세 가지 타입으로 해보겠다. 아니면은 뭐 그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을 것 같고 하면은 아, 그럼 우리는 좀 더 디스카운트 세게 주겠다. 그 0.003으로 하겠다. 해서 이거를 리치 어널리시스를 여기를 중심으로 하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몇 개까지 억세서블 한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를 또 해봐요.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억세서블 한지 여기 몇 개 억세서블 한지 여기 몇 개 억세서블 한지 다 나오겠죠? 각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그래비티를 또 이제 이거를 레인지를 줘서 0.001, 뭐 2, 3 이렇게 시나리오를 3개 정도 짜서 이제 또 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했더니 디스카운트가 이만큼 되고 이렇게 하면 감이 와요. 0.003 주니까 여기 진짜 몇 명 못 오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조금 더 광역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선 이 팀은 주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프로그램은 어떤 거 넣을까, 어떤 물건을 팔면 좋을까, 사실 이거는 뭐 한 이 정도 선에서 고민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 사실 뭐 그런 물건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걸로든 사실 리플레이스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 들으면서 또 이제 아이디어가 드는 거는 되게 세 번째 그 요즘 리테일 공간 같은 데서 어떻게 뭐 서큘레이션이나 내부 동선을 짜는지 그거를 좀 스터디를 해보세요. 코비드-19이 되면서 스토어 레인지를 어떻게 하고 뭐 어디를 어떻게 닫고 뭐 요즘 계산대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렇게 막기도 하고 뭐 6피트 지켜서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레이아웃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상업 공간이 코비드-19에서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 그 서큘레이션이 바뀌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얘도 프로토타입이에요. 사실은 프로토타입인 거예요. 이 룰을 만들어서 리테일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리테일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을 외부 공간으로 트랜스포밍 시키는 거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그거를 스탠다드라이즈 시켜서 그거를 모듈화 시키면 되는 건가요? 사실 여기서 배워서. 근데 그 네덜란드 사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심플하잖아요. 사실 그냥 6피트로 사각형 그려놓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여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여기 서 있고 뭐 여기 서 있고 여기 서 있으면 6피트가 지켜지는 거겠죠. 이게 어쨌든 6피트 간격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닥에 패턴을 줘서 시각화를 시킨 건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그 어날리시스 분석이 가능하니까 뭐 처음 시작해 보는 거는 그냥 한번 이 레이아웃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처음에는 어떤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더 쪼개서 약간 네트워크를 그려놓고 한번 트렌드를 보는 건 거예요. 이분하게 그리는 건 거예요. 이분하게. 왜냐면은 내가 이걸 어떤 데 넓게 줬다, 어떤 데 좁게 줬다가 막 이렇게 하면 벌써 내가 그 컨트롤 한 거잖아요. 그 상황을. 먼저는 그냥 이분하게 6피트보다 더 촘촘하게 그려서 뭐 사람을 여기서 뭐 출발하는 거를 뭐 그 웨이트 값을 줘서 뭐 100명을 출발하고 출구는 뭐 여기를 한다. 라던가 해서 여기에서 그냥 화학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네트워크 분석이 되겠죠. 어떤 패턴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분하게 해놨으니까 그냥 이분한 디스트리뷰션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뒤부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여기를 근데 여기가 무슨 뭐 상업공간에 들어가면 여기는 네트워크를 지워. 그럼 지워보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뭔가 한 차원 디벨롭된 거를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6피트만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서 조금 이거보다는 진화된 스탠다드의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바닥 패턴을 그려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냥 바닥 패브릭 패턴을 그냥 그려준다 할지라도 이거보다는 진화된 버전을 할 수 있다. 좀 더 사람들이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수학적으로도 훨씬 더 효율성 있고, 뭐 이벡트에이션 플랜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아까 그 건축 스케일에서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모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거를 약간 목표로 삼고 이제 한번 해보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코멘트 드리면 그 우선은 그렇게 세 가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역적으로 그걸 하고 나면 아마 어디에서 가서 카운트를 해야겠다는 게 좀 아이디어가 생길 거고, 혹시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이 전 페이지? 네. 혹시 이거 참 비트윈리스 결과 대충이라도 나온 페이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어디 가서 카운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집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얘를 하나의 맵으로 한번 만들어봐 줄래요? 지금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얘들을 좀 같이 볼 수 있게 둘을 붙여가지고 보여주면, 이제 어쨌든 이게 뭐 베이직한 그런 결과물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그거 사실 뭐 하이그의 키를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이게 다크한 부분이 어쨌든 하위 뭐 10% 20% 들어갈 거고 여기가 중간 그린이 뭐 중간 정도 될 거고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되게 높은 탑 뭐 10%에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그냥 셀렉하면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존에서는 이거 셀렉하고 이 색깔 중에서 뭐 내가 총 몇 개를 카운트 하겠다 하면 셀렉하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중에서도 뭐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구글 맵을 보든 네이버 맵을 보든 이해를 해서 아 같은 빨간색이지만 사실 여기 서서 카운트하는 게 더 인터레스팅 할 것 같아 하면 여기 가서 하면 되는 건 거예요. 똑같이 빨간 데 가서 똑같은 걸 카운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퀵클리 얘네 둘을 붙여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팀이랑 얘기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러니까 그 카운터할 장소를 정할 때 우선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코멘트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승하 선생님이랑 남주 선생님 다른 아이디어 좀 줘보시면. 네, 제가 먼저 갈게요. 우선은 지금 이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오른쪽 하단에 보면 레전드가 있거든요. 지금 레전드가 지금 타이틀 지금 제가 컨트롤 그 저거 할게요. 그 캐스트를 할게요. 네,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레전드를 항상 이렇게 같이 보여줘라. 왜냐면 레전드에 넘버가 나오거든요. 넘버, 색은 어쨌든 그룹핑을 해주는 거고, 이 넘버가 그 레전드에 있는 것들이 같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레전드도 항상 같이 포함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첫 페이지로 가볼까요, 우리? 앞으로 위로 쭉쭉쭉 올라가 볼까요? 전체 사이트가 나오는 그 사진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약간 이걸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공원을 이제 하자고 했을 때 공원 한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뭐 어떤 제3의 공간으로. 그리고 3의 서드 플레이스라고 그냥 딱 그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서드 플레이스라고 쓰시면 돼요. 네. 서드 플레이스. 플레이스, 서드 플레이스 이렇게 쓰니까 서드 플레이스로 쓰시면 되고 이제 특별히 여러 공원들이 한강에 있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걸 선택한 이유가 여기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한번 그런 거를 100% 아니더라도 어떤 그 사이 셀렉션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그 남쪽 강남 쪽으로 오면 아파트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딱딱딱 되게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압구정 쪽도 그렇고, 저기 쪽도 그렇고, 제가 몇 군데 가봤을 때, 저도 서울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망원 합정역 같은 경우는 제가 홍대에서도 한 몇 년 있었거든요. 홍대가 사실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곳, 여기 이제 쭉 길이 연결되겠죠? 길이 쭉 연결되고, 여기 홍대 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홍대 어떤 그 인디 문화들이 지금 합정 쪽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지금은 이제 커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합정 여기 뒷골목에 골목들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자본이 완전히 점식이 돼 있거든요. 사실 제가 홍대를 갈 때 저는 일부러 합정에서 내려요. 저는 일부러. 홍대 갈 때. 홍대에서 안 내려요. 왜? 복잡하고 정신없고 머리 아파요. 여기 내리잖아요. 골목골목 볼 게 너무 많아요. 뭐 커피숍도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집 같은 거 요즘 다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 같은 거 개조해갖고 커피숍도 만들고. 물론 거기 같은 경우도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빠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게가 좀 바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이 길들이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술 취한 젊은 친구들 막 소리 지르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쭉 보면서 걸어가서 이제 홍대를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철길이 하나 있어요. 그죠? 철길. 그 여기 뭐야? 몇 호선이죠? 서울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 여기 보시면 이 뒷부분도 지금 엄청 발달돼 있거든요. 이 뒷부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택 지역을 다 거의 개조해서 한 골목 지나서 한 골목 지나면은 무슨 뭐 연어 팔고 스시 팔고 되게 여기 그 젊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같이 손 잡고 여기 많이 다녀요. 여기. 먹을 거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뭐지? 뭐가 있지? 예, 그리고 여기 철길로 쭉 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꼭 그렇진 않지만 하이라인 같이 어떤 잔디밭에서도 앉고 뭐하고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대의 문화는 제 생각에는 여기 이쪽이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사실 거의 많이 죽어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젠트리피케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부동산 가격이 쉽게 올라가서 막 올라가서 거기에 원래 캐릭터를 그 도시의 캐릭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계속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고 계속 도심지 밖으로 빠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들은 많이 안 가봤어요. 근데 그러나 합정역 근처에 여기 홈플러스 있고 여기 무슨 뭐 메트로 뭐가 있을 거예요. 큰 여기 1층 가보면은 굉장히 쇼핑몰이 크게 있고 여기 교보문도 해가지고 이쪽 부분들이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같은 것도 주거지역들도 굉장히 많고 자 이게 기본 컨텍스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도 이제 학교 서울에서 제가 설계했을 때는 이제 사이트 어나이시스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뭐 한 15년 막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컨빈싱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이트는 이렇고 그렇다고 친다면 홍대라든지 이쪽에서 모인 친구들이 워낙에 우리는 지금 한강공원이죠. 한강공원의 이 넓은 이 자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나이시스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하이파더시스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홍대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공간들 동시에 지금 중간중간에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중세시대 성처럼 꽉꽉꽉 눌러져 있는 이런 도시 컨텍스트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길들이 그러니까 한강을 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이 컨텍스트와 여기 죄송한데 그 말씀 안 하실 때 누구지 여기 밑에 잠깐만요 지금 카메라 하늘 천장 향하고 있는 친구 은설 친구 우리 잠깐만요 우리 뮤트만 카메라는 괜찮고 뮤트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 셀렉션 할 때 고민했던 게 이쪽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과거에 원래 강북이 먼저 발달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남은 사실 뭐 한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5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거기는 다 논밭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마치 바둑파처럼 딱딱딱 잘라가지고 테헤란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서울의 컨텍스트가 이제 물론 뭐 사대문 밖에 있죠. 여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보다는 조금 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컨텍스트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스케일 자체도 되게 휴먼 스케일이죠. 강남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주변의 공원들 아까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이퍼테시스를 잡고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 해가지고 뭔가 갖고 가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되게 강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근데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두 개로 크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접근 방법을. 자 컴퓨테이션 공부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다이버지 시키고 컨버지 시킨다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걸 섹션 두 개로 나눈다고 친다면 일단은 우리가 그 전체 사이트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어나시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배웠어요. 센츄얼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액세스빌리티 여기 안에도 그 서브카테고리가 3개, 4개 정도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넘버를 가지고 뭐 신러닝처럼 마찬가지로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알 수 없는데 여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뭔가를 얘기할까? 마치 언슈퍼바이스 러닝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있죠. 뭐 공원이라든지 제가 한번 클리어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공원이라든지 아까 줬던 그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분명히 이런 포켓 스페이스들이 그냥은 안 갈 거예요. 이게 물론 그냥 쇼티스트 파스로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홍대에서 놀다가 바람 한번 쐴까?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고 여기 집에서도 요런 존에서도 분명히 접근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쇼티스트 파스로. 가다 보면 중간에 걸치는 공원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들 여기 사는 사람들 시나리오, 여기 노는 사람들 시나리오 한강 공원과 어떤 커넥션이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 5-6개 있다고 친다면 어차피 툴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광역적으로 좀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서카스틱하게 여기 찍고 한번 데이터가 나오면은 뭐 스크린 캡처를 봤던 그걸 메쉬를 구워가지고 메쉬 구우면 레전드까지 같이 구워지니까 옆에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텍스트로 해가지고 걔네들 오버래핑을 쭉 하다 보면 뭐가 리비얼링 될 거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리비얼링.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진짜 이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딱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하이퍼테시스를 가지고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걔네들이 어떤 넘버들이 우리에게 주는지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감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들을 일단 베이스로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다이버지 시켰으면 이제 컨버지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전체 컨텍스트가 일어나고, 이런 시나리오 있을 테니까, 우리가 아까 학교와 그런 사이트를 장악을 할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전략이 들어갈 거고, 주변에 만약에 홍대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홍대에서 놀다가 접근하는 젊은 친구들, 아니면 여기 뭐 지하철길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길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접근해서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디자인 스트라티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쿡쿡쿡 찔러놓고 시나리오 바탕으로 사카스틱하게 데이터를 리뷰얼링하고 이 데이터가 뭘 가리키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메인 날리지를 이때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읽혀진다. 여기서 전제는 이거죠. 우리가 준 데이터, 이게 어쨌든 맞진 틀릴진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숫자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맞다고 전제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들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뮬레이션 하거나 뭐 할 때 환경을 정해요. 환경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시뮬레이션 안 하거든요. 배 같은 거 충돌하거나 뭐 CFD라든지 환경을 딱 정해놓거든요. 일단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이런 어떤 시나리오들에서 우리는 이런 값들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었고, 거기에서 가장 아이디어라고 우리의 전략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이버지 시켰으면 컨버지 시키고 들어갈 때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지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약간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 근데 이게 그 이거를 약간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 그러니까 그 남주 선생님 얘기하시는 게 그 지금 이제 그렇게 하라는가 보다도 그냥 그런 아이디어. 네. 우정 선생님.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남주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듣고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오리진 포인트를 하우징으로 썼잖아요. 어쨌든 하우징으로 썼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직 디벨롭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뭐 포켓파크나 작은 포켓파크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디벨로먼트가 아직은 되게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이제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같이 디벨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센서스 데이터라고 있어요. 센서스 데이터라고 있는데, 뭐 저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컬처럴리 인터레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저 아무래도 뭐 이제 현장 가서 답사를 보면 알겠지만, 근데 거주 지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3, 40대가 아니면 2, 30대, 40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동량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 지역에 그 나이대에, 그러니까 그 레지던셜 하우스 데이터 위에 그 센서스 데이터라고 해서 한국말로 인구 조사 데이터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웨이트 값으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20, 30대가 많다고 하면 20, 30대의 넘버를 그 웨이트 값으로 지정해 주면은 약간 시나리오가 조금 더 디벨롭 됐죠. 왜냐면은 이렇게 example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뭐 20, 30대, 40대의 사람들이 여기에 트래블을 많이 하는 패턴이, 예를 들어서 뭐 5, 60대인 사람들이 트래블을 하는 패턴보다 더 근사하다. 이게 더 지금 이 환경의 시나리오와 더 유사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웨이트 값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내가 대답을 못 해줬는데, 아 이게 공원이 여러 개가 있고 웨이트 값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데, 사실 공원 같은 경우는 웨이트 값을 주는 게 가장 심플한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공원의 사이즈를 측정하세요. 어떤 공원은 뭐 사이즈가 50 스퀘어 피트고, 어떤 공원은 뭐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정대 학생이 얘기한 게 맞아요. 한국문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거리만 카운트가 되니까 사실 그 동네에 있는 공원에 더 많은 사람이 간다고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BTS 결과가. 그러니까 그 한강공원 아마 공원 사이즈를 우선 시작으로 그거를 웨이트 값을 주면 돼요. 웨이트 값을 주면 되고 사실 공원 같은 경우는 사이즈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웨이트 값을 주고 싶으면 방문자 수를 알면 가장 좋아요. 사실은 매일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거든요. 몇 명인가. 근데 한강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공개돼 있어요. 한강은 뭐 망원에 있는 무슨 뭐 수경공원은 뭐 거기는 심지어 데이터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외국인, 뭐 한국 사람, 뭐 이렇게 공연 보러 간 사람, 뭐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세분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사실 그거를 이용하면은 시나리오가 더 복잡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이거를 네트워크를 빌드할 때 굉장히 스페시픽한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웨이트 값을 이렇게 줘봤다가 저렇게 줘봤다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현장 실측한 거랑 또 이런 유사 값이 있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연구 끝에 아 그러면은 아까 그 빈 공간에 뭔가 새로운 모듈을 디자인해서 주더라도 그 사이트 스페시픽 환경에 가장 근접한 상황을 거기에 이제 적용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그 부분 이해가 돼요? 네덜란드에서 반영한 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레벨이에요. 펀더멘털한 레벨이죠. 그냥 출입 입구 있고 출구 두 군데 양쪽으로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장소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냥 굉장히 베이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센서스 데이터나 뭐 공원의 방문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웨이트 값으로 주면서 이제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제너럴로 하세요. 오늘 이렇게 해온 것처럼 카운트 갈 때는 그냥 제너럴로 해요. 웨이트 값을 그냥 한강공원에 조금 더 주는 걸로 해서 정도만 해서 그냥 제너럴한 어널리시스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실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조금씩 이제 웨이트 값도 조정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근데 그 과정을 아까 이제 다 캡처를 하세요. 메시로 그걸 베이크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밑에 레전드 나오는 것도 다 기록해놓고 왜냐하면 거기에 기본적인 데이터 값 다 뜨거든요. 민, 맥스, 뭐 미디엄 값 다 뜨니까 이제 그거 다 기록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과정을 리서치 과정을 쫙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시나리오 했는데 이렇게 했고 뭐 온사이트 갔다 왔고 이걸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 모델을 어드저스먼트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 뭐 코릴레이션 그 값이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 핏을 찾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망원초등학교 쪽에 있는 곳은 뭐 이런 레이아웃에 이런 오픈 뭔가 이렇게 물건 파는 스페이스를 내가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는 뭐 물건 파는 거 대신 뭐 다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또 그런 이렇게 동선이나 이런 거를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우선은 가장 제너럴한 거를 이렇게 우선 완성을 잘 하세요. 완성을 잘 해서 왜냐면 카운트를 나가야 되니까 이거를 사람들 다 쪼개가지고 제너럴한 거를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는 한강공원에 조금 더 웨이 값을 조금 주는 걸로 해서 그 제너럴한 비트윈니스 어널리시스를 잘 완성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카운트 한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를 완전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페이지 거의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막 이렇게 사람들 돌아다니는 애니메이션 나오는 부분 거기까지 한번 가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그나마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날리시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풋값과 아웃풋을 어떻게든 좀 저장을 하면 좋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제 CSV로 저장하는 거 아웃풋을 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워크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리딩을 할 때 데이터 저장하고 인풋 그거 하는 거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뭐 페이지 A라고 보면 페이지 B로 들어갔을 한다고 친다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우리 에이전트 여기다 쓴다고 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델루노이라든지 보로노이 같은 것들 배웠잖아요. 그게 디스턴스 와이즈로 생성이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가 여기가 일단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라고 일단 보자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개의 인풋이 있고 세 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쳐서 나가는 아웃풋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은 보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랜덤하게 포인트를 일단 만들어 보는 거예요. 랜덤하게 일단. 저도 랜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근거해서 뭔가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로노이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 포인트가 바뀌면 보로노이 라인이 다 바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바뀌어서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포인트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왜 이렇게 생성해야 되는가? 예, 그거는 일단 뭐 일단 고민을 하는 거고, 일단 생성이 됐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라인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바뀐과 동시에 그럼 쇼티스트 파스도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파스가 나오겠죠. 파스가 어쨌든 간에 파스가 나온다고 친다면 여기서 이제 그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에 좀 포커스를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페이즈 2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파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보내는 거죠. 60B짜리 에이전트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이바테이션 플랜을 할 때 쓰는 건데 얘네들 앞에 애들이 안 가면 얘네는 못 가요. 기다리고 있어. 예. 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뭐 100개는 좀 그렇다. 50개의 에이전트들을 이 포인트에 나오는 컨비네이션에서 이 룰로 돌렸을 때 전체가 다 빠져나오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얼마큼 걸리냐. 요즘 10초 걸리냐? 20초 걸리냐? 아니면 30초 걸리냐. 그러면 이 히스토리들 다 남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짧게 나오는 히스토리들 나왔죠.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어떤 저걸 갖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난이도를 좀 이렇게 많이 난이도 신경 안 쓰고 막 얘기한 건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좀 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겠죠. 포인트는 다시 요약하면은 그냥 그리드로 쓰는 것도 좋고 우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포인트를 랜덤하게 제너럴 시키는데 분명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에 따른 어떤 네트워크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쇼티스트 파스나 걔네들 얼마큼 겹치지 않고 얼마큼 비지트가 적고 이런 것들을 한 네트워크를 한 100개 정도를 제너럴 시켜가지고 그 100개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이전트를 쭉 뿌려가지고 제 팬이 어디 갔죠? 에이전트들을 쭉 뿌려가지고, 어이구. 에이전트들을 쭉 뿌려가지고, 네트워크들이 이 에이전트들이 가장 얼만큼 충돌을 덜하고, 하나의 에이전트라도 계속 움직일 수 있으면 efficient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가지고, 각각 네트워크를 다 evaluation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해드릴게요. 아이디어를 드리는. 네. 플라세 코멘트. 두 분한테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저도 그냥 이렇게 미리 뭐라고 해야지 결과물을 너무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배운 툴 이용해서 좀 더 넓게 보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저 이미 다 구체적으로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그것만 네 말씀드립니다. 소셜적인 관점에서도 좀 약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학생들에게 주시면. 아 근데 이게 지금 학교는 근데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컨택트도 고려를 같이 하실 건지 제가 맞아요 그것도 네, 말 끊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인스톨레이션이 들어가잖아요 저거는 그냥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지어졌을 경우에 이거 시간별로 이거 공간 오큐파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그거 또 지금 그 코비드 때문에 학교 애들도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등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여기에 타임라인이랑 맞춰가지고 시간 점유 방식으로 뭔가 여기를 활용하는 그런 좀 더 역동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게릴라 콘서트 하듯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플랫폼이 물론 이건 좀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나중에 아이디어가 훨씬 텐지블하게 나올 때는 그런 것들까지도 좀 해주는 게 좀 더 왜냐면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 이 컨텍스트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근데 지금 단계 약간 모듈화 시키는 거 좀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어쨌든 빈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가면은 구체적으로 되긴 하는데 우선 우리가 포커스하는 거는 주말 오후 피크 아워에 포커스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주중에 뭐 학생들이 가고 이런 시간보다는 어쨌든 이게 그 주말에 그 오후에 피크 아워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타임라인이 딱 지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그 상황에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모듈화 시켜본다. 모듈화는 정말 스탠다이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스탠다이즈 돼서 사실 그 다음부터 변형을 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그 스탠다이즈 시키는 뭔가 로직을 잘 만들어 본다에 우선 조금 포커스해 보고, 그 정말 남주 선생님 뭐 제안한 것처럼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어프로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뭐 포인트를 확 뿌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 옵티마이즈를 시키는 방식,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감시키는 거죠. 그냥 소거시키면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가는 방법. 근데 어쨌든 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모듈화 시킨다는 게 도시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듈화에서 이게 어디든 적용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트렌드에,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든 적용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한테 다 들은 거를 종합해서 내용은 많겠지만,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우리 카운트하는 장소를, 이건 다른 팀에도 정해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카운트해야 되는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두 개 쪼개는 거 상관없는데 지금 왜냐면 너무 헤비하니까 어쨌든 한강의 웨이트 값을 조금 줘가지고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모델링을 만들어서 비트윈을 이제 그 홈을 오리진으로 해서 두 개 너무 헤비하면 두 개로 쪼개든 세 개로 쪼개든 해서 그걸 돌려가지고 가져오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 다른 팀이랑 비교해서 비슷한 장소 결정해서 거기 가서 카운트하면 되니까 그거는 꼭 내일까지 지켜주세요. 그 공간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정 선생님 그 공간 이렇게 쪼개는 거는 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트워크 자체가.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얘네들 그 홈 자체를 홈 자체 덴시티를 조금 조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절반 정도 덴시티를 줄이는 게 오히려 전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고 친다면, 왜냐면 이게 서로 영향을 막 주고 받잖아요. 그때 이제 하실 때 보니까 영향을 주고 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아이디어도 그냥 한번 드려보는 거. 그 강의 시간 때 남주 선생님이 하셨던 그 리스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 홈 그 좌표들을 솎아내는 작업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걸 이용해서 오리진 값을 조금 줄이는데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룰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네, 그거를 줄이고 싶네. 리스트로 하게 되면 인덱스 번호 때문에 어디가 없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잉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즈로 하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블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마 어떤 데는 지금 제공한 데이터는 진짜 집집마다 포인트 다 찍어준 거예요. 사실 진짜 리터럴리.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너무 지금 포인트의 덴시티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블럭에 봤더니 여기는 이 블럭에는 블럭의 중심점을 찍는 거죠. 중심점을 찍어서 뭐 웨이트 값으로 해도 되죠. 사실 여기 중심점 찍었는데 여기는 사실 총 그 하우징 숫자는 10개야. 근데 여기는 이 블럭은 중심점을 찍어주고 거기가 뭐 총 하우스 개수가 20개야. 이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옵티마이즈를 하든 속가내든 간에 룰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제가 다음번, 그러니까 내일 정도 지인, 내일이나 모레 지인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랑 그 각각의 그 우리가 그 빌딩 풋프린트가 있나요? 있는데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왜냐면 이 팀에는 빌딩 풋프린트에 맞춰가지고 그 빌딩 풋프린트에 맞춰가지고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의 오리진 잡고 웨이트를 포인트 개수를 웨이트로 주는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빌딩 풋프린트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그제프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저 근데 혹시 네. 만약에 그냥 굳이
그 오리진 포인트 정리 안 하고 그냥 돌릴 수 있으면 한 번에 그냥 다 돌려버려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본인 컴퓨터가 수용 가능하면. 근데 약간 느리긴 할 텐데 되긴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예, 예. 네. 아니면은 약간 주변에 조금 그런 집 하우징은 조금 이렇게 속가 내던지 진짜 네. 그냥 본인이 리서치할 부분은 근데 그걸 속가 내도 사실 몇 개 포인트가 안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번 최대한 다 해보고 혹시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거 미팅 끝날 때까지 한번 얘기해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뭔가 이렇게 해결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팀으로 갈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긴 이게 항상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